하면 돼. 이렇게 들어. 이 카드는 출입문. 때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교수님 인터뷰하러 동반관을 갑니다. 이렇게 수업을 각자 서바이벌 개념으로 들어가서 각자 3인자 한씩 만들어서 내는데 부족한 재료가 혹시 하다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이 한 학기 동안 쓰고 남은 재료가 여기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어요. 이 재료 가지고도 충분하게 메뉴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 조금만 더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여기 보면 견과류, 고두입니다. 그리고 간장에다가 설탕 넣고 같이 졸이기만 하면 드시나요? 대전 말인데 치즈를 넣었어요. 원래는 여기다가 김을 넣으려 했는데 네, 붙여놨어요. 어떤 거예요? 저희 감자로 만든 감자채전이고요. 네. 저는 스팸 마요 덮밥이랑 치즈 계란말이를 했는데요.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덮밥은 많이 먹어봤어도 계란말이는 한 번도 못 먹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주제가 제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메뉴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한 학기 수업하면서 오늘 교수님은 너무 뿌듯합니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다들 잘하신 것 같아요. 올 한 학기 동안 수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각자 자리에 돌아가셔가지고 대파다! 대파꽃! 맞아. 이쪽에는 아마 이쪽에는 그 심었어. 여긴 바질 심었어. 바질이 저기. 여기 바질이야. 아, 쟤 귀엽다. 아주 애기다, 애기. 저 뒤에는 올리브 나무도 있고. 오, 뭐가 많다. 오, 서열이니. 오, 잘 찬다. 강인하면 강인아, 도전? 도전! 도전! 둘이 있으면 올라타야 되지. 조심. 발을 찾아. 오! 야, 손 닿는 거 아니야? 좀 자랑해주세요. 자랑. 굿! 와, 50만원이에요. 이거는. 단체로 다 주는 것 같고 저희는 따로 상장에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제가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